나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두 세계의 연결을. 100년 전 인류는 패배했어요. 다른 세계에서 온 침략자 벌거스에게 뒤이어 거신들도 나타났죠.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인류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죠. 잊고 있었던 선각자의 힘이었어요. 마침내 반격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또 다른 위협도 모습을 드러냈죠. 벌거스의 새로운 지도자 칼. 그의 야망은 두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맞서야 해요. 선각자의 힘을 계승한 자들이 계승자,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사부대에 따르면 철의 심장 유적지에 있다. 임무는 간단하다. 버니가 회수를 막고 너희 중 하나가 버니를 지킨다. 누가 이번 작전을 맡겠나? 내가 갈게. 버린 빼고 다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방어는 내 전문이다. 내가 적임자 같은데 다 얼려놓으면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없었어. 여기가 마지막이네. 빨리 끝내자. 설계자의 유적. 여길 찾느라 정말 많은 병사들이 고생했어. 제발 철의 심장이 있어야 할 텐데. 동감이야, 버니. 알비온의 기쁜 소식 좀 전하고 싶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다. 벌거스도 거길 노리고 있어. 그건 걱정 마, 알파. 나랑 비교하면 벌거스는 거북이 걸음이지. 추격자가 있으면 내가 올려놓을게. 너 1등 해야지, 버니. 든든하네. 근데 심장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보면 알겠지. 내가 앞장설게. 좋아. 우와! 이게 뭐야? 왜 이래? 무슨 일이지? 저놈 보고 말한다. 죽을 뻔했네. 난 괜찮아. 알았다. 작전 재개발한다. 길이 끊겼어. 우에로를 찾아야 해.
버니 조심해. 뭔가 불길해. 이런 벌거스야. 어? 내가 돌아갈게. 신경 쓰지 마. 내가 해결할게.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 두고 안 죽어. 걱정 마. 잘난 척은. 어쨌든 계속 가보자. 이게 다 뭐야? 더 이상 길이 없어. 남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거 새기면 거신도 벌거스도 다 끝나는 거고 완전 멋지다.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 왠지 철의 심장이 날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잠깐, 이건 대체... 이건 일종의 절차예요. 내가 계승자의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설정하는 중이죠.
철의 심장이 필요해요. 내가 인류를 도울 수 있어요, 기생자. 했나? 아까부터 보고가 없던데 확인 받았나? 알았어. 합류 지점 도착. 버니 어디야? 버니 응답해.
공장이었는데 나머지 두 개를 먼저 찾지 못하면 성원의병이 위험해. 사령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안내자를 찾았어. 그게 우리 도울 거야. 계승자, 내 목소리를 따라와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류도 내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철의 심장을 찾을 수 있어요. 엔조, 방금 그 목소리 들었어? 저도 들었습니다, 버니. 지금 알파에게 상황 설명 중이니 당신은 치료부터 받으시죠. 설명? 알파는 안내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난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현역 계승자들에게만 연결된 모양이고. 네, 안내자를 이식한 계승자가 더 있나? 제레미를 제외하면 계승자 전원이 안내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철의 심장과 최초로 접촉한 계승자도 곧 사령부로 도착할 겁니다. 안내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철저히 파악하도록. 연결된 최초의 계승자들, 내 부름에 답해줘서 고마워요. 이곳이 인류 최후의 보루 알비온이군요. 이렇게 많은 생명이 철의 심장 앞에 놓여있다니. 난 인류를 돕고 싶어요. 내 시스템으로 철의 심장을 찾을 수 있어요. 비록 내 기능들은 철의 심장과 분리되면서 손상됐지만 날 만든 선각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복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과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계승자에게 부탁할게요. 내 시스템 복원에 힘을 보태줘요. 날 선각자 시설로 데려가줘요. 철의 심장을 찾을 시스템이라니. 이건 됐죠. 알파, 안내자가 가까운 곳에서 다른 계승자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지휘 콘솔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안내자는 영적인 존재보다 AI에 가까워 보입니다. 대화를 나눈 계승자는 지금 즉시 사령부로 와주길 바란다. 네, 계승자가 아닌 너도 이 현상을 믿을 수 있겠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건만 말해. 안내자와 대화하던 게 노였을 줄이야. 바로 사령부로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선 힘든 임무로 고생 많았다. 중성, 이상모. 카레리 직접 나타나다니.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어. 게다가 이번 작전 이후로 계승자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가 희망이라고 말했던 그 안내자에 관한 이야기다. 솔직히 나는 그 안내자가 벌거스 신형병기나 인류의 또 다른 적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철의 심장을 찾아주겠다니 아주 교묘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말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함정은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하지만 내 참모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더군. 엔조와 넬은 안내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신뢰를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현재로선
철의 심장을 수색할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야. 그 공백을 메울 수만 있다면 안내자에게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다행히 우리 점령지에 선각자 시설이 있으니 일단 그곳에서 안내자를 접촉시킬 생각이다. 계승자, 너와 버니가 이번 임무를 맡아주길 바란다. 킹스턴에 있는 선각자 시설로 안내자를 데려가. 아무래도 철의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던 계승자를 투입하는 게 확실하겠지. 버니는 부상으로 힘들겠지만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 조사부대에는 너희를 지원하라고 연락해놓겠다. 어떤 방향이든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군. 버니, 출발하기 전에 새 슈트로 갈아입으십시오. 병기부에 말해놨습니다. 그거 월급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 당연히 급여에서 공제되죠. 아! 빌어먹을! 계승자, 어서와요. 놀라지 말아요. 이건 소통을 위해 설정된 내 모습이에요. 난 계승자들의 아르케와 연동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든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난 불안전한 상태예요. 내 존재는 아직 당신들만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시스템을 복구해 단서를 찾아요. 그래야 나도 인류를 도울 수 있어요. 아, 오셨군요. 전 조사부대 마커스입니다. 사령부에서 계승자를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아, 오셨습니까? 철의 심장 회수 작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전 결과는 아쉽지만 유적은 계속 찾으면다는 거니까요. 언제나 조사부대가 계승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있는 선각자 시설에 가신다면서요. 거긴 매지스터들이 연구소로 쓰다 버려진 곳인데 다시 갈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된 곳이라서. 뭐 일단 선각자 시설로 안내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병기대, 여긴 조사부대장 마커스. 사령부 명령이다. 선각자 시설로 향하는 관문 개방을 요청한다. 병기대, 들리나? 여긴 조사부대장 마커스. 무슨 일인가? 여기! 관! 주모! 여기 경비대! 관문시! 우리 방문이다! 원대차! 경비대! 응답하라! 경비대! 이런... 계승자, 아무래도 벌거스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벌써 통신이 차단당했군요. 제가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비상교신기로 사령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서둘러! 놈들의 통신 잠실 막아야 한다. 이 녀석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것은 여기는 지휘관 들에 강습범을 내보내라. 계승자를 앞세. 재가동하고 비상교신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가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비상교신기가 멀쩡하길 바라야겠군요. 는 안내자를 영 못 믿겠나 봐. 안내자에겐 뭔가 익숙한 아르케가 느껴지던데 난 그래서 우리 편 같더라고. 아, 혹시 알파가 안내자랑 연결 안 된 게 아르케 때문 아닐까? 요즘 알파 아르케 능력 잘 안 쓰잖아. 모르겠다. 지금은 작전에 집중하자. 일단 나는 킹스턴 구석구석을 정찰해볼게. 그 짜증나는 적 지휘관도 찾아야지. 넌 여기 있는 벌거스 포위망을 부탁해. 아주 자기들 집처럼 자리 펴고 있더라고. 그럼 이따 봐. 무리하지 말고.
강력한 주먹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알리지 않아. 그건 제 책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여전히 알파의 신중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안내자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삼각자 시설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알파의 생각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 잘 부탁합니다, 계승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일단 말이라도 해봐. 이곳이 삼각자 시설. 도중인 내 시스템을 복구할 단서가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벌거스 팀은 노아들에게 단서 추출을 명령했어요. 이를 늦은 건 아닐까? 삼각자 데이터는 우리 만만한 게 아니라 엄청난 용량의 양자 암호화까지 교육했거든요. 이곳을 연구했던 매지스터들조차 완전한 데이터 추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매지스터, 그 벌거스 출신 기술자들 말이군요. 그보다 중요한 건 적들도 삼각자 데이터를 집착하는 부분이고. 현재로선 떠오르지 않아요. 철의 심장과 연관했을 것이라도 추측. 내가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땐 알 수 있을 거예요.
넌 쓸모 없다. 장전 중이다. 계승자, 아쉽지만 이 단말기에는 선각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단말기도 확인해야겠지만 벌거스가 선각자 데이터 추출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매지스터들이 진작에... 벌거스도 지금까진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철의 심장을 잘 아는 존재가 그쪽에 있다면 가능해요. 철의 심장이 지니는 전자 중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우선 다른 단말기부터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전전 중이다.
데이터는 없군요. 하지만 계승자, 선각자 데이터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전송됐어요. 아마도 그곳이 적 지휘본부일 거예요. 적들이 킹스턴 네트워크를 봉쇄한 탓에 이곳에선 장거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선각자 데이터를 회수할 기회가 남아있어요.
지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군. 하지만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적 지휘시설을 타격하면 안내자를 위한 데이터를... 네! 지금 안내자를 위한 데이터라고 했나?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야 해. 그 안내자라는 존재에게 얼마나 의절쌤이야! 그럼 예전처럼 조사부대만 계속 투입할 거예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철의 심장을 찾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됐냐고요. 알파, 이건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예요. 계승자를 노리는 엄청난 함정일지도 모르지. 지금 알비온의 유일한 희망은 계승자들뿐이야. 그들의 정신을 기생충이 붙을 꼴이라고. 이쪽이에요, 계승자. 사령부가 흔들리고 있군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령부는 인류를 지킬 책임이 있으니까요. 생존자들의 운명을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맡길 순 없겠죠. 하지만 계승자, 난 당신들과 목적이 같아요. 날 믿어요. 그럼 철의 심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번 작전의 성공이 오히려 승리로 이끌 거야. 계승자,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내에게도 미안하지만 작전 견해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 내가 선각자 시설 조사를 허락한 이유는 안내자를 신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벌거스가 선각자 데이터를 사용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지. 그러니 신뢰 여부를 떠나서 놈들이 추출한 선각자 데이터를 회수해야 한다. 마침 버니가 대광장 방면에서 각종 벌거스 시설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것들을 조사하면 선각자 데이터가 전송된 벌거스 지휘본부 단서를 알 수 있을 거야. 안내자에 대한 논의는 이번 작전이 끝나면 다시 하지.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통신대 전산첩보부 에커트입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데이터 패킷이 감지되어 임무를 요청합니다. 아마 주변에 벌거스 데이터 송신기가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계시면 원격 해킹으로 정보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를 마비시켜 전송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렸군요.
충전하겠다. 전력망이 지하로 연결돼 있었고 출력은 지휘 시설을 운용하기에 딱 알맞고 아무래도 벌거스 지휘 본부는 지하에 있는 모양이야. 버니에게도 전달할게.
방금 무슨 소리 안 났어? 아까 알파 무전 들었지? 교대 시간이야, 파트너. 솔직히 벌거스 지휘관은 내가 잡고 싶었는데 좀 분하네. 철의 심장 회수 작전도 실패하고 부상도 당하고 기분이 영 찝찝한데. 무기도 바꾸고 모듈도 전부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그럼 먼저 돌아갈게. 행운을 빌어. 알비온에서 봐. 데이터 전송 장치가 보이면 파괴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면 내가 패킷을 가르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카렐이 참가자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막는 게 더 중요해요. 데이터 패킷 감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 전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둘러 막지 않으면 위험해요. 장치가 보일 거예요. 나도 준비할게요.
알려주지. 데이터는 내가 수집하고 있으니 전투에 집중해요.
리셋 완료. 계승자, 마지막 데이터 전송 장치를 찾아볼게요. 잠깐, 이 위치는... 계승자, 데이터 전송을 막고 싶었나? 마지막 전송 장치는 나에게 있지. 난 패배한 것인데. 계승자,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데이터 전송이 끝났다고.
시일드가 파괴됐다. 선각자 데이터로 내 시스템을 복구할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계승자가 있다면 내게 오세요. 중요한 정보라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엔조. 현재 지휘 콘솔에 기록 업로드 대기 중. 대응할 수 있는 계승자가 있다면 안내자와 대화를 부탁한다. 계승자, 당신 덕분에 날 복구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어요. 안내자 시스템이 손상됐을 경우 가장 확실한 복구 방법은 다른 철의 심장과 접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선각자들이 비상 복원 프로토콜을 마련해놨죠. 철의 심장이 발굴된 흔적에서 같은 입자 원소를 구축, 유사한 접촉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프로토콜은 철의 심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벌거스가 선각자 데이터를 노리고 있던 이유도 바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철의 심장과 분리되며 그들이 가져간 심장도 손상됐으니까요. 유적지에서 보이드 침식이 벌어진 이유도 심장이 손상됐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계승자, 신경 쓰이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선각자 시설에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벌거스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복원을 떠올릴 만한 존재는 안내자와 선각자밖에 없어요. 벌거스 쪽에 선각자가 있지 않는 한. 잠깐. 계승자, 이 불길한 진동은 뭐죠? 이건 분명 보이드 침식과 비슷해요. 보이드 차원 연결 가능지. 반복한다.
보이드 차원 연결 감지. 거신 접근 중. 블린바인, 그레이브워커. 알비온의 모든 계승자는 요격자를 대비하십시오. 그치게 하필 이럴 때 거신이라니. 저랑 요격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즉시 세네카를 통해 보이드로 이동하라. 보이드 요격자 임무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계승자, 카렐이 철의 심장으로 일으킨 보이드 침식 이후 거신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방금 도출한 계산식에 따르면 이번 거신의 도착 예상 지점은 킹스턴 접경지. 분류 타입은 마침 당신이 유적지에서 상대했던 그레이브 워커군요. 그 개체는 갑작스런 차원 연결로 표준치보다 약한 상태였습니다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 거신이 잉그리스에 나타난다면 우리 두 번 다시 킹스턴을 되찾을 수 없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보이드 차원에서 거신을 요격해야 합니다. 전투 준비가 완료됐다면 당신을 보이드 차원으로 보내겠습니다. 부디 요격에 성공하십시오, 계승자.
어쩌면 메지스터야말로 진짜 인류의 희망 아니겠니? 반가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